나라 퀴즈 쇼에 이번에 그 대성이 나왔어요. 대성. 유튜브 이제 피식대야. 대성. 이거는 댓글이 맛집일 것 같아. 예. 애초에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고를 알렸을 때 저는 큰 기대는 안 했어. 왜냐면 너무 실례지. 아무리 뭐 이런 프로그램상의 어떤 그런 컨셉 같은 게 있다 그래도 분명히 그 안에서 이제 출연자와 함께 조율을 했겠지. 아, 이거 이 질문.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어떤 그 질문의 수위를 정할 때뭐 솔직히 이 사람들도 개그맨 출신이고 진짜 웃기는 거라면 엄청나게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고 또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한 데 많이 이제 유튜브 채널 자체가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뭐 대성만 허락을 해준다면 진짜 진짜 재밌게 질문할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이제 그 사정들이 서로 이제 있다 보니까 네, 처음에 예고했을 때 떴던 댓글들이 더 웃겼어. 빅뱅 재결합 누구 때문에 못하나요? 승리가 좋나요? 패배가 좋나요? 대한민국의 승리가 좋나? 패배가 좋나? 빅뱅이나 승리 관련해서 건들면 진짜 피식대학 대한민국 최고 교육기관 인정 해가지고 할 텐데 이제 막상 방송이 된 내용인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좀 수위가 높은 건가 봐요. GD의 다음 앨범 어디로 진출해야 될까요? 캄보디아와 북한. 예. 대한민국의 승리가 좋은가요? 패배가 좋은가? 이거 너무 대놓고 하는 저격성 질문이니까 이걸 이제 한번더 꼬은 거지. 캄보디아랑 북한으로. 똑똑한 거야. 예. 이 업계에서 그래도 뭔가 출연자에게 비난의 화살이나 뭐좀 뭔가 출연자들을 일단 무조건 케어해야 된다라는 게첫 번째일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이 빡센 컨텐츠에 누가 나오겠어? 예,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이, 질문 수위가 저게 뭐야? 적어도 뭐, 저 마약 관련으로 뭐 YG 마약 관련, 양현석 관련, 승리 관련 멤버들 중에 가장 사고를 덜 친, 가장 빅뱅의 멤버로서 깨끗한 순서로 나열해 보십시오. 서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 짰으면은, 뭐, 진짜 컨텐츠 뚝딱이야. 솔직히 10분도 안 걸려. 그런 수위 있는 질문으로 간다면, 이거 솔직히 10분도 안 걸려. 뚝딱이야, 뚝딱. 예. 근데, 한번더 꼬아야 되고, 이, 게스트도 상처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짜내고 짜내서 나온 게 이거야. 할수 있는 최고의 선이라는 게. 아무튼 그래서 GD의 다음 앨범 진출 저 어디로 진출해야 될까요? 캄보디아, 북한. 1,000만 원 기부 실패. 그리고 전에 나왔던 내용 그냥 누가 이렇게 이 사람 이제 대성 나온다 그래가지고 쓴 건데 누가 잘못인가요? 탑에마야 승리 버닌썬 양현석 수사무마 YG의 아티스트들이 나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인가요? 이런 거 예. 이게 약간 좀 네티즌들 생각이고, 또 다른 질문도 있었어요. 기여도가 가장 낮은 순으로 나열해 보십시오. YG 엔터테인먼트의 성공 기여도 순. 머리를 이제
쥐어매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1등 테디, 2등 진우션, 3등 블핑, 4등 투애니원, YG 성공 기여도. 진우션일 것 같은데, 진우션을 꼽을 수 없는 게 또 션님. 예. 진우션의 션님 그 이미지가, 그죠? 거의 뭐 유재석님 급이지, 여태 보면 진짜. 왜냐면 근황 자체가 매번 기부야. 션님이 진짜 대단한 거는, 현 근황, 진우션 현 근황, 사람들이 미리 예측해. 또 어디 가서 봉사하고 기부하고 뭐 자선으로 뭐 했겠지. 그러니까 세상을 돕는데 일조, 그러니까 일생을 바치는 분에 가까워. 진우션의 현이라는 사람은. 예. 그것도 있고 이제 약간 개국공신 같은 느낌으로 본다면은 대선배지. 그쵸? 예. YG라는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컨셉과 그런 그 가장 크게 일조하고 기여한 가수니까. 근데 꼴찌에 2NE1을 이제 넣었네. 그리고 다음 2NE1 중 없어도 되는 멤버를 고르시오. 공민지. 아, 근데 이것도 뭔가 이거 나라 퀴즈쇼는 점점 회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 이거 왜 괜히 M1 저 2NE1 멤버 갖다가 이렇게 저기 하냐고. 나 과거에 2NE1 팬이었는데 이렇게 관련도 없는 이런 사람들 언급해가지고 더 뭔가 뭔가 위상을 깎냐 이런 식으로 또 분명히 또 언급될 거라고. 불편한 사람들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예. 넘어갑시다. 이것만 안 해도 성공한 인생. 네이트판 여성시대 DC 일베 보배드림 루리의 메갈리아 클리앙 오늘의 이모 워마드 FM코리아 트위터. 솔직히 지랄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모순이 너무 많아. 커뮤니티 갈라치기는 모순이 너무 많아. 일베랑 메갈 빼고는 모순점이 너무 많은 게 DC에서 파생된 똥글, 여기에 지금 벌써 걸으라는 느낌에 있는,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그, 커뮤 똥이라 그러죠? 소위 말해. 그거 받아먹는 것도 사실 페북이고, 예. 그러니까 어디 출처라는 게 이제 크게 유의미하지 않아. 여기저기 좀 재밌는 자료들은 다 여기저기 일파만파 퍼질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이제 페북은 페북만의 어떤 오리지널 컨텐츠로 승부를 보느냐? 그건 또 아니야. 죄다 갖다 긁어 오잖아.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런 커뮤니티 갈라치기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
이것만 안 해도 성공한 인생이라기에는 너무 저열한, 정말 예, 비열한 갈라치기 방식의 그냥 글인 것 같아. 예. 그래서 이분이 성공을 했냐? 성공했겠냐? 성공했겠냐? 유일하게 성공한 사람들의 커뮤니티는 노래하는 커트 팬카페밖에 없어요. 예. 자, 노래하는 커트 팬카페가 예. 성공의 기준입니다. 장난이에요, 장난. 예, 장난이고. 아니, 카페 이용하신 분들 좀 공감 많이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예. 에잉? 약간 이런 반응이네. 어. 아, 더 우월한 커뮤니티는 사실 없는 것 같지 않아? 가장 우월한 커뮤니티는 솔직히 뭐, 그냥 따지고 보면은 가장 우월한 커뮤니티는 블라인드지. 블라인드는 직업이 나오잖아. 직업. 어. 이 사람이 어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지라는 게 나오니까. 그치. 사회성으로 본다면, 그런 사회성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블라인드가 가장 그 높다고 봐야지. 예. 왜냐면 어떤 글을 써도 이 사람이 의사야. 그러면 좀 뭔가 관점이 달라 보이거든. 어. 객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 블라인드 내에서도 새 회사라는 그 타이틀은 과학이라고 하더만, 예, 새 회사 역시 새 회사, 어떤 미치광이가 이딴 글 썼나야 봤더니 역시 과학의 새 회사였군, 예, 이런다고 하더라고. 믿고 거르는 새 회사. 익명을 걸을 필요는, 그러니까 솔직히 익명을 꼭 걸러야 되냐? 또 그건 또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이제 펜코 같은 경우만 봐도. 왜냐면 이제 펜코에서 좀 되게 악명을 달, 오명을, 악명이라고 해야지. 펜코의 악명. 실명 인증 다 하고 그렇게 하지만 거기서 각도를 못 재서 살인 스텝을 받는, 밟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거기 펜코에서 살인 스텝 받는다고 하더라고. 살인 스텝. 왜냐면 이제 댓글로 사람 공격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도 당위성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이 아니라 그 비난을 넘어서서 각도기를 못 재고 이렇게 비난하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죽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아, 진짜 세상 좋아졌어요. 고래가 관계하는 영상까지 볼 수 있다는 게. 얘네가 좀 특이한 게, 워낙 무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둘이 이제 관계를 하는 게, 암컷과 수컷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제 받쳐주는 친구가 있다 그래요. 예. 이렇게 도와줘야만 할 수 있대. 고래 소리 진짜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 항상. 들을 때마다. 두 마리가 교미를 하면 남은 한 마리가 밑에서 교미하는 두 마리를 가라앉지 않도록 받쳐주는. 예. 서로서로 이렇게 돕고 산다. 이런 거죠. 전세 사기 관련해서 인천이 진짜 전세 사기로 꽤나 악명이 높았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인천 일대에 주택 2,700채 보유한 건축왕, 전세 보증금 148억 원 가로채며 전세 사기. 이제 이 중에 피해자 네 분은 돌아가셨다고. 근데 징역 15년형에 형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또 항소까지. 아까 그 판사욕 하셨던 분 계시죠? 이럴 때 나와야 돼. 이럴 때 그 아까 판사욕 하셨던 분이 이때 등판해야 돼. 이게 이제 2021년 3월부터 한 1년 4개월 정도, 예. 인천의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랑 빌라, 공동주택 191채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받아서 가로챈 혐의.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세 사기에, 신종수법에 당해버렸죠. 이 공인중개사도 책임을 못 져줘요. 공인중개사가 그러라고 있는 건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전세사기라는 이 신종 사기 수법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공인중개사도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바람에, 공인중개사의 직업적인 평판도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근데 우리나라만 이런 전세 계약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만 유독, 다른 나라는 이제 그냥 월세 혹은 매매인데, 전세 거래법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되게 이게 사람도 진짜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려면 결국은 내 집 마련이 가장 큰 메인 퀘스트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메인 퀘스트는 어쨌건 내 집 마련이라는 거지. 예. 그쵸? 젊은 세대나 나이가 있거나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큰, 그리고 그 집을 마련하고 이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한국인 특이야, 특성. 근데 이 148억 원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갈려나간 거지. 이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받은 스트레스. 이 사람들이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갈려나간 이번 사건. 예. 거기다가 내부는 아예 그냥 목숨을 끊었어. 더 이상 살 의지를 잃어버리고.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일이야. 근데 징역 15년을 때려?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항소까지 한다고? 내 그동안의 삶을 담보 잡아서 대출도 받고, 그러니까 내 인생을 갈아서 넣은 전세 자금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뭐, 지금 나이대가 20대 초반에서 30대 초중반 분들이 가장 많이 보실 텐데,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지려면, 이제 30대 분들은 진짜 남일 같이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0대 후반에서.
이 인천에서 전세 사기 당한 분들 진짜 많아요. 정말로. 예. 그래서 이제는 월세 수요가 더 많아지고, 월세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월세 내놓는 사람들이 논하고 있어. 논았어. 뭐, 실제로 나도 그런 경우, 나도 그런 케이스고, 집을 내놨는데 잘안 나가다가, 월세로 내놨는데 잘안 나가다가, 그냥 공실로 두고, 나도 이제 좀 묵혀놨다가 나중에 들어가야지 하고 이제 산 집이 있는데, 전세 사기가 막 터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월세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더라고. 월세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지금. 예. 월세에서 돈 모아서 매매 가는 게 베스트라 그러는데, 월세로 돈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예. 좀 괜찮은 생활권이 주어진다면, 월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계속 이렇게 오를 텐데, 예. 거기서 이제 내가 기대치도 좀, 내가 이제 현실적인 그런 선택을 해야 되잖아. 월세 살면서 돈 모은다? 말이 돼요? 못 모아. 월세 살면서 돈 모은다는 얘기는 성립이 안 돼, 사실. 예. 그럼 어떻게 사냐고? 눈높이를 졸라 낮추고 완전 노예처럼 살아야지. 고시원, 고시텔. 근데 그마저도 조금 살만한 고시텔? 생활권이 어느 정도 수준 있게 주어진다면 그게 이제 40에서 50 돼버리니까. 서울 쪽은. 결국 눈높이를 낮추는 수밖에 없다. 아니면 달빵. 예. 월세 살면서 돈 모으기 존나 힘들죠. 현실적으로 개 힘들죠, 진짜. 은행 이자 뭐 2, 30뭐그 정도 내고 마는 게 낫지. 예. 전세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긴 하죠. 돈 모으려면. 예. 자, 한번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프리터족이 뭐예요? 요즘 또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그 신조어 같은 건데, 사회 현상에 따라 이제 또 나오는 신조어, 새로운 종족, 어떤 종족일까? 우리가 탕핑족까지는 알고 있어요. 탕핑족은 이제 중국에서 유래한 아무런 꿈도 미래도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 노숙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데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탕핑족이라고 하잖아. 중국용의 중국용어 탕핑족. 이제 유행하고 있다는 프리터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런 계획이라는 게 없는 거야. 무계획이 계획이다. 그게 바로 프리터족이에요. 예. 정규직보다는 알바 단기적으로 짧게 짧게 돈 버는 걸 하고 싶어 한다. 최소한의 비용만 벌고 그 이상 벌고 싶지 않음.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정도, 내가 숨쉴 정도. 내가 숨쉴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만 벌고 그 이상은 욕심도 없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무런 어떤 그런 그 비전이나 뭐 목표나 그런 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프리터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되게 저열하다. 표현하는 방식이. 왠줄 알아? 지금 연예인 사진, 해리. 이런 연예인 사진들 올려놓고 프리터족에 대해서 뭔가 되게 멋진 라이프 스타일인 것처럼 뭔가 이렇게 포장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 수지 사진은 또왜 있는 거야? 이들이 이미 프리터족이랑 관련이 없는데, 이들이 이미 지금 프리터족이랑 관련이 없고, 적어도 몇십억에서, 적어도 몇십억에서, 몇억 원? 100억 이상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텐데, 여기 사진에 나온 사람. 예.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돼. 지금 뭐, 불핑 지수.
사회의 성과를 이루는 것에 특히 관심이 없음. 자, 사회에서 성과를 이루는 것에 관심이 없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저는 프리터족은 말 그대로 프리터족은 도피자들이에요. 예, 네. 도피자들. 프리터족은 도피자 같아. 현실 도피형. 막막한 현실의 처지를 감당하기 힘들어 다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예. 현실 도피성. 비슷한 건 이제 뭐 탕핑족, 예, 프리터족. 근데 이런 신조어도 사실 중국발 야 너 탕핑족이구나 하는 것보다 어 프리터족, 어 나 프리터족, 오 하이파이브. 탕핑족보다는 프리터족이 더 나으니까. 예, 조금 다른 건 있어. 탕핑족은 아예 그냥 정말 끝까지 가버리는 거야. 노숙까지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을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일을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는 것. 탕핑족이랑은. 그리고 이제 이 프리터족 조금씩 모은 돈으로 훌쩍 여행 가는 게 취미임. 여행까지 들어가 있다고? 여행이라는 호사를 누린다? 그럼 현실 도피라고 보기 좀 그런데? 이거 조금 내가 다르게 해석한 것 같아. 여행이 들어가면서부터는 좀 다르다. 프리토족은 존중해줘야겠다. 존중해줘야 돼. 아니, 전까지는 여행이 들어가겠지. 여행이라는 키워드가 없었다면은 솔직히 좀 약간 현실 도피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행을 다닌다라는 거는 뭔가 견문을 그런 쪽으로라도 이제 넓히고 싶다는 거 아니야. 되게 좋은 얘기네. 메타 인지가 잘된 현자. 맞는 것 같아. 메타 인지가 잘된 현자. 애초에 오를 수 없는 결혼이나 뭐 사회적 성공과는 결을 달리한다. 네. 그러네. 메타인지가 잘된 현자 같네. 근데 여행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다는 거 보면은 던진 사람이 아닌 것 같네. 하지만 이제 직업이나 명예, 부에 대한 욕심은 없는.
지금 이 직업이나 명예, 부에 대한 욕심이 없음, 이 대목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저 사람들이 명예랑 부의 욕심, 부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 그냥 프리터족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럴 기회가 있고 하면은 누가 성공하기 싫어해? 누가 그러겠어?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그거에 대한 욕심이 없어. 알바만 하려고 하는 거야. 단기적으로 그냥 내 생활 유지하고 여행 자금 알토란처럼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꾸준히 모아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일본 여행 다녀오는 그런 것 같아. 그런 기회가 와도 그냥 그런 거지. 아, 내가 그걸 감당할 그릇이 안 되니까. 왜냐면은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뭔가 성공에 가깝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거기에서 오는 그런 버는 것도 버는 즐거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지만 분명히 고통도 동반한다는 거지. 인간과의 관계라든지 뭔가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기고 그걸 유지해야 되고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내가 이렇게 유도리 있게 뭔가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고 성공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명예와 부를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있어서 분명히 부작용이 또 동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냥 나는 애초에 그럴 그릇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도 이 사람들은 던진다라는 거야. 좀 현명한 쪽으로 해석이 되네. 여행이라는 게 들어갔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프리터족. 진짜 단순하게 얘기하면 지금 트래블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분수에 맞게 적당하게 사는 거. 예. 분수에 맞게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프리터족이라는 거는. 꽤나 괜찮은 라이프 스타일 같지 않아요? 예. 뭔가 좀 어떤 시대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신조어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되게 괜찮은 라이프 스타일이다. 좀 메타인지가 잘 된 현대인 그런 느낌이 좀 있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감내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 애초에 시작선 자체가 선상이 다 다르잖아. 결국은 부모가 많이 갖춰놓은 그 부의 가치 그거에 의해서 그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앞서서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태어나고 그래서 불공평하잖아 인생 자체가. 예. 그래서 되게 메타인지가 잘 돼 있는 느낌이다 이게. 프리터족이라 그래도 알바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외부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1도 관심 없어. 알바나 한다고? 서른 넘어서 알바나 하고 산단 말이야? 또렷한 뭐 직장도 없고 뭐 적금도 없고 이로운 게 아무것도 없다고? 미래 대책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아예 안 받을 것 같아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건 말건 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건 말건 오지랖 부리고 걱정해줘봐야 그러건 말건 그냥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면서 그냥 산다라는 마인드. 남을 신경 안 쓰니까 그냥 저렇게 산다는 거 아니야. 나는 이 사람들 다른 것보다도 그냥 그 초월자들 같아. 초,
소월자들. 프리터족에 대해서 너무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 아니야? 달에 그냥 10만원, 20만원씩 그냥 계속 알토란처럼 모아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가든지, 일본 여행 가든지, 중국 여행 가든지, 뭐, 2년 동안 빡세게도 아니야. 편하게 벌면서 그냥 편하게 단기 알바나 좀 해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숨만 쉬고 살다가, 그러니까 경쟁에 지친 초월자들이야. 경쟁에 지친 초월자들을 프리터족이라고 한다. 이거 개백수라고 하면 안 돼. 개백수는 그냥 탕핑족이야. 그런 것 같아. 라이프 스타일 멋있네요. 솔직히. 프리터족. 명예. 부. 권력. 또, 이제, 뭐, 결혼. 연애. 왜냐? 연애를 해도 돈이 필요해. 연애를 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무조건 돈이 필요하거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산물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냥 애초에 그냥 안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철저하게 내가 이걸 좀 왜 이렇게 높이 이렇게 쳐주냐면은 난 이건 진짜 좀 뭔가 그냥 행복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노동은 결국 동반이 돼야 된다. 측면에서 최소한의 노동. 확실히 또렷한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아. 최소한의 노동만 하겠다라는 거야. 최소한의 노동만. 멋있네요. 프리터족. 정말 본인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아, 그러면 이 사람들 옹호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사람들이 나라의 어떤 증진과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인간들인데, 이 인간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겠냐. 복지 혜택을 누렸으면 누렸지, 이 프리터족, 혜리님 얼굴 자꾸 나오고 하니까, 이 사람이 혜리님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 프리터족이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겠냐? 세금도 많이 안 내는 사람, 이 사람들을 왜 옹호해주고 있냐. 이거 굉장히 발상이 좀 무례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아니고, 솔직히 나의 애국심이나 뭔가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힘든걸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든걸요야. 왜 내가 이런 그 나라의 미래의 어떤 그 동반의식을 내가 가져야 될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애국심을 내가 그렇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은 그냥 그거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뿐이지. 내가 고른 나라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뭔가 내가 한번 태어난 인생인데 그 어떤 나라의 어떤 경제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기여하고 싶지 않은 생각인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 보는 누가 지켜? 근데 안 보는 대한민국 남자들이 지키죠. 아니, 대한민국 남자들이 안보를 지키지. 20대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되면 영장이 나오고, 아, 저 군대 입대 거부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왜죠? 아, 전 프리토족이니까요. 누리자. 그러니까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기지만 그만큼 국민으로서 4대 의무는 하겠다라는 거야. 어? 의무는 하겠다. 초중고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뭐 대학교는 선택에 의해서 그것까지는 하겠다라는 거야. 최소한의 국민으로서의 어떤 그 의무는 하되 그 이후로 사회인으로서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겠다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거 자체가 행복과는 다른 것 같거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슈퍼카 타야지. 독일 삼사 벤츠 타야지. 아, 남자라면 이 정도 이런 거 한번 끌어봐야지. 어떤 야망 이런 거랑은 관심이 없어. 이런 거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는 거야. 현실적인 부류들. 결혼하려면 연애를 해야 되고. 또 결혼하려면은 또 여자가 남자에게 바라는 것, 남자가 또 여자에게 바라는 것, 서로 바라는 것에 대해 또 이제 또 맞춰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를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예. 그런 게내 행복과 직결돼 있지 않다라고 늘 여기는 거야. 프리토족들은.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이 사람들은 약간 뭔가 경쟁에 지친 초월자들 같은 느낌이 좀 든다라는 거야. 예. 최소한의 노동만 하려는 사람들. 아이, 기모지? 모든 사람들이 돈이 첫 번째라고 하지만 막상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게 되면 어리둥절. 아니요. 바로 10억 원대 이상의 돈이 생긴다면 아파트부터 계약하겠죠? 아니요. 20억 원대가 된다면 포르쉐 매장부터 가겠죠? 예. 포르쉐나 독일 3사 매장 어떤 차 탈지부터 보겠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10억 원대가 생기면은 아파트부터 계약할 거야. 20억 원대가 생긴다면 자동차 매장부터 갈 테야.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보러 가겠지. 그런 느낌일 것 같아. 대한민국의 평균치라면. 그러면 30억 원대가 생기면 어떡할 것이냐? 이제 그두 가지 다 해놓고 나서 뭔가 사업을 하던 아니면 일단은 여행을 가건 여행사를 알아보겠지. 이제 거기서 이제 두 갈래로 갈려. 사업을 할 생각 혹은 이제 여행 갈 생각. 그건 형 생각인 거고 다른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수도 있다는 겨. 여러분들, 내일 당장 갑자기 여러분들 통장에 10억이 입금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개동스가 말한 게 아까 10억 원이었니? 봐봐. 건물 얘기 많이 나오잖아. 결국은 집이야. 집이야, 집. 왜냐면 이제 한국인으로 살면 이게 다 어떤 성적표야.
집이 성적표고 차가 성적표가 돼. 그래서 내실도 없는 그런 애들이 집으로 뭔가 보여주기에는 힘드니까 차 쪽으로 가는 거야. 어. 통장에 꼴랑 뭐 한 5,600 있는데 차는 그래도 벤츠 타야겠는 거야. 대한민국은 그게 이제 성적표가 되는 거거든. 어. 자, 아무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터적으로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 우리. 댓글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사진은 금수저다. 부에 욕심 없는 사람들 특 집안이 좀 아닌 경우가 되겠지만. 맞아, 수서가 집차옷 액세서리 이렇게 가지. 그렇지, 그렇지. 저렇게 하다가 배우자 잘 만나서 가려고 하던데. 저런 사람이 있긴 함? 기초생활 수급 후보자 아니었나? 저렇게 사는 것도 젊을 때야 낭만 즐기자 이러면서 통하는 거지 나이 먹으면 답도 없다. 저러다가 시기를 놓치면 결말이 좋지 않을 것이다. 시기라는 건 이제 사회인으로서 진출 그리고 이제 사회인으로서 이제 도약할 때 적절한 그 나이대가 있으니까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그 시기를 놓치고 나면 결말이 좋지 않을 것이다. 가정도 서민층에 저러고 사는 애들은 노후 대비 어떻게 할지 궁금해함, 궁금해짐. 내가 너무 좋게 얘기했나 보다. 보통 사람들은 프리터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네. 저 사람들 나이 좀만 먹으면은 낭만 따위 없어질 텐데. 대책 있어, 프리터족 대책. 라이프 스타일 맞는 프리터족들끼리 모여서 쉐어하우스를 하면 돼. 그리고 달랑 달에 80만원씩만 벌어와도 30만원이 남는 거야. 그리고 효도폰 쓰면 되는 거지. 아, 효도폰, 뭐, 원폰이냐? 효도폰 맞나? 알뜰폰. 아, 죄송합니다. 효도폰이 아니라 알뜰폰 쓰는 거지. 알뜰폰 쓰면서 저 프리터족 계속 이제 이어가는 거지. 달에 80만원만 벌고. 달에 80만원 번다라는 거는 이제 그냥 거의 알바를 마실 나가듯이 하는 거야. 마실 나가듯이.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프리터족들끼리 모여서 쉐어하우스를 하면은 완벽한 어떤 구축이 되지 않을까? 그 같이 여행사도 알아보고, 아, 이번 달엔 8만원밖에 못 모았네. 아, 진짜? 나 5만원밖에 못 모았는데. 아, 좀 더 모으지 뭐. 이 정도로는 올해 4분기에 제주도밖에 못 가겠는데? 좀 더 할까? 그러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달에 이번에, 이번 달 20만원 모았네? 헐, 20만원? 대박. 이거 이러다 유럽여행 가는 거 아니야? 아이, 아직 멀었어. 얼마 모았는데? 하나 150. 150? 나 80밖에 못 모았는데. 그래, 아무튼 뭐 한 300씩 모아서 이번에 저기 뭐, 캐나다나 한번 갔다 오자고. 아, 캐나다 말도 안 된다. 300씩 모아서 한번 저 태국이나 한번 갔다 오자고. 태국 좋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1년 이제 다 쓰고 얼마 남았어 통장에? 한 15만 원 남았어. 15만 원. 이제 시작이네. 열심히 하자고. 그러고 이제 야, 이번에 저기 편의점 폐기 내가 이번에 다 쌓았다. 한번 한턱 쏜다. 편의점 폐기를 한턱 쏜다고? 얼마나? 와, 맛있겠다. 같이 먹고, 예. 아, 너무, 아니, 근데 되게, 아니, 나 이거 돌리는 게 아니라, 아기자기하게 잘 사는데? 아기자기하게 잘 살아. 걱정이 없어. 이 프리터족들끼리 모여 살면 돼. 프리터족들끼리 모여서 살면은 충분히 가능한 거야. 왜냐면은 그들끼리 살다 보면은 기대치도 없고 그러니까 현저히 낮을 거 아니야. 목표치가 점점 낮아질 거 아니야. 이게 남한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남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을 거 아니야. 프리터족은 크게.
왜냐면 라이프 스타일들이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내서 여행 계획도 짜고 그럴 거 아니야. 어. 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전 개인적으로 프리터족 좀 응원하고 싶어요. 진짜 본, 진짜 내 인생 행복이 뭘까? 행복의 본질에 가까워지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되게 많다, 여러분들. 이거 얘기 너무 길어지니까 더 길게는 얘기 안 할게요. 행복의 본질에 가까워지려면은 내가 포기해도 되는 것들은 있어, 분명히. 아무것도 아닌 거야, 결국은. 어. 근데 이런 말을 불식시키는 말이 바로 그거야. 네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은, 돈이 많은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거는 네가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아서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어. 그치. 이 말이 불식시키는 거긴 하지. 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무거운 거 안 다룰게요. 내가 안 그래도 이거 봤었는데, 어, 설날에. 예. 친족 살해한 놈이 있어갖고, 넘어갑시다. 예. 자, 대한민국 부자의 기준. 자, 전 세계 패권국인 미국, 미국인들에게 물었을 때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진짜 부자라고 생각하나요? 이게 진짜 난 대단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인들은 220만 달러 정도 있으면 진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46억 5천만 원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다네요. 이렇게나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정작 내가 얘기하고 싶은 딱 그거야. 정작 지금 꼴랑 1억도 없으면서, 정작 지금 1억도 없으면서 에이 10억밖에 없어? 에이 10억을 누구 코에 붙이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서로들. 응? 그래서 프리터족이 빛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현실적이야, 프리터족이. 이건 거의 정신병 수준이라고 생각해, 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만큼 정신병에 걸렸다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해. 1억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46억, 50억, 20억, 10억, 100억 얘기를 한다니까? 이만큼 SNS나 이런 것들이 행복의 어떤 지표, 우리 그 인생의 어떤 그 지표, 지수를 무지막지하게 말도 안 되게 그냥 올려버린다고, 허들을, 행복의 허들을. 어. 현실 감각들이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프리터족이 생기는 거야. 벗어나고 싶은 거지. 프리터족 재평가다, 이거는. 예.
아, 이건 너무 귀엽더라. 우리 좀 너무 좀그 과열됐는데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저마다 다른 어떤 그런 기준 때문에 좀 과열됐는데 과열됐을 때는 확실히 이 동물 영상을 보면은 풀려요. 시바견 새끼들인데 너무 귀여워. 특히 오른쪽에. 인형 같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위에 고양이도 귀엽고. 얜 진짜 인형처럼 짖는다. 하얀 게 너무 귀여워. 요건 제가 나중에 유튜브 그 컨텐츠로 해보겠습니다. 예. 휴게소 대표 음식인 우동부터 꼬들꼬들 잘 익은 라면, 거기에 제법 정성스럽게 끓여낸 갈비탕까지 모두 로봇 셰프가 만든 음식들입니다. 3, 4분 만에 한 그릇씩 뚝딱 만들어내는데 음식을 맛본 손님들 반응도 좋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이거 간도 딱 맞고 고기도 부드럽고 사람이 한 거랑 별 차이 없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문박휴게소에 국내 첫 로봇 셰프가 투입됐습니다. 어디 휴게소? 도에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문막휴게소. 문막휴게소 한번 가야겠다. 여기서 문막휴게소 얼마나 걸리니? 바로 내비게이션 볼게요. 문막휴게소에 국내 첫 자, 프리터족 뇌절 그만하시고요, 여러분들. 이 강원도인데요? 어? 문막휴게소는 강원도야? 네. 너무 멀다. 인천 방향이면 강원도 갔다가 돌아오면서. 아, 인천 방면이니까 이제 강원도 갔다가 돌아오면서 여길 들려야 된다. 네. 첫 로봇 셰프가 투입됐습니다. 우동과 라면, 찌개와 탕까지 시간당 최대 200인분을 조리할 수 있습니다. 나 이거 너무 찬성. 나 이거 진짜 너무 찬성해. 프리터족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이게 좀 많이 보급화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위생적인 측면, 얘네들 설계할 때 코트야 이게 위생적이라고? 이거 결국 관리하는 것도 인간이야. 이거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우동 면 삶아내고 우동과 라면. 이 우동 면 떨궈질 때 여기에 쇠 조각 들어가면 어떡하냐? 여기에 볼트 너트 한 조각 들어가면 너 어떡할래? 그때는 어떡할 건데?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런 것들 안 들어가게 설계를 하겠죠. 에? 찌개와 탕까지 시간당 최대 200인분을 조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로봇 셰프는 찌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 가격이 궁금하시죠? 인력이 부족해 야간에는 우동만 주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메뉴를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직원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를 대신할 로봇이 생겨 근무 강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탕이나 라면은 굉장히 이제 여름에는 가스를 켜니까 이건 장점밖에 없다. 진짜로. 예. 여름철에 이런 탕 종류의 음식을 하면은 주방이 엄청 습하고 덥고 열기로 가득해. 그래서 직원들도 갈려나가. 근데 입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땀을 흘리고 좀 덥잖아요. 근데 이게 도입되면서 저희가 굉장히 수월해졌어요. 로봇 셰프가 들어와 아마 이제 그 설계를 한다면 저 로봇 셰프가 들어가는 부분들도 이렇게 되겠죠. 애초에 설계를 해도 이렇게 주방이 네모나게 있으면은 가운데에서 얘네들이 일하고 가운데에 열이 올라오고 이런 데는 이제 직원들이 다니는, 직원들은 이제 외부 가생이 쪽이 있겠죠. 예, 직원들 다니는 요 동선은 아마 요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여름철에도 더 좋다. 어. 로봇이 땀 흘려요? 땀 안 흘려요. 음식값도 싸졌습니다. 원래 많이 일단 제일 장점은 이거야. 가격이 더 저렴하다. 1,000원 하던 갈비탕은 9,000원으로, 유부우동은 6,000원에서 1,000원 내립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이제 일자리에 대한 우려. 당연히 처음에는 뭐 고용의 변화는 이제 없을 거라고 항상 그 사용자들은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이제 확산을 시키다 보면은 일자리가 줄어들기는 할 것 같아요. 한국도로공사는 도입 경과를 지켜본 뒤 로봇 셰프 운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괜찮죠? 예. 이걸 한번 먹으러 가야 되겠다. 예. 로봇이 만든 우동 맛이 궁금하구만. 한번 가야겠어요.